자, 바늘 매는 법, 슬레이트, 하나, 둘, 셋. 자, 지금부터 수수유와 수수유편 바늘 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수수유는 요 끝에, 간단합니다. 요 끝에, 요 맨돌의 요 고리에 양바늘을 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바늘 먼저 매야 되겠죠. 바늘 먼저. 저는 바늘 목줄을 두 가지 색으로 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냥 뭐 똑같은 색으로 멜 수도 있는데 저는 나오면서 어떤 게 먹을까 싶어가지고 싹쓸이 땐 2가 먹나? 301이 먹나? 두 가지 밥을 쓸 때 어느 게 먹느냐를 따라서 이렇게 목줄을 달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늘 색깔을 하나는 금침, 하나는 흑침을 쓰는 경우도 있죠. 하나는 금침, 하나는 흑침. 자, 저는 이두메지나를 쓴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두메지나 9호입니다. 9호 바늘을요. 이렇게,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바늘침이 내 손쪽으로 오게 하고 이렇게 잡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돌립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같이 잡아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원이 됐습니다. 그 원을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사이에 놓고 올립니다. 올려서 내려서 돌리고 올립니다. 올려서 내려서 돌리고 올립니다. 올려서 내려서 돌리고 올립니다. 올려서 내려서 돌리고 올려서 내려서 돌리고 올려서 내려서 돌리고 올려서 내려서 돌리고 쉽죠? 올려서 내려서 돌리고 올려서 내려서 돌리고 이렇게 여섯 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원줄을 자 보십시오. 이 끝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같이 잡아주고 원줄을 뒤로 이렇게 잡아주면 자 보십시오. 이 끝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같이 잡아주고 원줄을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겨줍니다. 그리고 끝에를 역시 잡아당겨주죠. 그러면 이렇게 매졌습니다. 여러분, 맨 거를, 이 맨 줄을, 매듭을 이 안쪽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와야 우리가 챔질을 해서 잡아당길 때 힘이 이 안쪽에서 이렇게 줄이 가해져 가지고 이 바늘 끝에 힘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끝을 자, 단단히 잡아당겨 주시고 단단히 잡아당겨 주시고 이 끝을 자릅니다. 자, 끝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하나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 그럼 또 파란색 목줄을 매겠습니다. 저는 둘 다 똑같이 군계일학에서 판매하는 데크론사. 일반 낚시점에는 당줄입니다. 당줄. 똑같습니다. 요거를 써서 당줄이 좀 약한데 채비가 털리고 찌가 털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약하게 씁니다. 목줄을. 목줄이 많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줄을 바늘 목줄에서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데크론사 2호줄, 당줄 2호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앞쪽으로 오게 이렇게 줄을 다시 한번요. 앞쪽으로 오게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동그랗게 원을 이렇게 말아서 같이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같이 잡아줍니다. 원이 됐죠? 원이.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놓고 그대로 바늘 위쪽으로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내려서 돌려서 올려서 내려서 돌려서 올려서 내려서 돌려서 올려서 내려서 돌려서 올려서 내려서 돌려서. 자, 이렇게 몇 번? 여섯 번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 끝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같이 잡아주고 원줄을 뒤로 이렇게 잡아주면 매집니다. 그리고 끝머리도 잡아주면 역시 이렇게 바늘이 매질 겁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단단히 매고 앞쪽으로 바늘줄이, 끝줄이 앞쪽으로 가게 단단히 이렇게 해놓고, 자 앞쪽으로 가게, 원줄이 앞쪽으로 가게 해놓고 끝을 이렇게 자릅니다. 자, 자, 두 가지가 됐죠. 자, 두 색깔이 다른 두 바늘이 맺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7cm 정도 길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싹쓸이 땐 투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바늘 길이 하나 정도의 단차를 두고, 단차를 두고, 쉽습니다. 요건 목줄을 매는데 7cm 정도, 7cm 정도를 여러분들 여기, 여기 보면 까만색, 요게 7cm입니다. 저는 항상 여기다 이렇게 매놓는데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자, 7cm 정도를, 자, 이렇게 원을 그려서, 쉽습니다. 원을 그려서 그냥 통과시키면 옥매듭 되는 거죠. 그죠? 통과해서 통과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옥매듭으로 7cm 정도만 옥매듭으로 이렇게 합니다. 7cm 정도만 옥매듭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대충 7cm 정도가 이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끝을 한 1mm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자릅니다. 1mm나 2mm 정도요. 그럼 이렇게 자른 거를, 이 끝을 라이터풀로 살짝 지져줍니다. 이렇게 지져줍니다. 자, 지져주면 더, 자, 지져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지져준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자, 여기가 지진데 똥이 생겼습니다. 그죠? 자, 거기를, 자, 보십시오. 또 역시 되게 쉽습니다. 수수유를 끝에 있는 맨도레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냥 어렵게 매듭할 게 아니라 한 바퀴만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만 돌려서 잡아당겨줍니다. 한 바퀴만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만 돌려서 잡아당겨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서 잡아당겨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냥 이렇게. 아까 그 지진 똥에, 똥이 두꺼워서 한 바퀴만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잡아당겨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터질지언정 빠지진 않는다. 자, 완성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쉽죠? 한 바퀴만 돌려서 매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수수유편입니다. 수수유편은 이거 쉽습니다. 자, 근데 수수유편에는, 아, 그냥 우리가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편대자가 필요합니다. 편대자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편대 목줄이 있으면 또 편리합니다. 왜 편대, 이게 편대 목줄인데요. 여러분, DB 마트라고 써 있네요. 자, 이게 P 라인인데
0.6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표시되어 있죠? 이게 포천에 대박낚시 할인마트 가면 있습니다. 0.6짜리 PE라인을 사세요. 자, 보십시오. 자, 바늘은 똑같이 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늘 침을 앞으로 해서요. 앞으로 바늘 침을 앞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만들죠. 자연스럽게 원을 이렇게 만듭니다. 원만 만들면 됩니다. 원만.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한 손으로 이렇게 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오른손 엄지와 중지를 이렇게 놓고 그대로 바늘 위로 올려서 내립니다. 그 다음에 돌립니다. 이걸 요 끝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고요. 다시 올려서 내려서 돌리고 올려서 내려서 돌리고 올려서 내려서 돌리고 올려서 내려서 돌리고 그 다음에 같이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고 이렇게 당겨주고 또 역시 당겨주면 단단히 맺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요걸 매듭을 앞으로 바늘 앞으로 가게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역시 끝을 잘라주고요. 자, 편대자는 이렇게 쇠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여기저기 많이 팝니다. 그죠? 역시 대박낚시 할인마트에서도 이런 편대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 여기 보면은 고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대 길이가 7cm짜리에 쓰는 거고 6.5cm짜리는 요 앞에 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다 그냥 겁니다. 바늘을 이렇게 겁니다. 바늘을 이렇게 겁니다. 바늘을 이렇게 바늘을 걸어요. 걸고 요 위에 부분을 다시 끼웁니다. 이렇게 위에 부분을 다시 끼웁니다. 이렇게. 쇠 붙이니까 이렇게 끼웠습니다. 보이시나요? 끼웠습니다. 맨 앞에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앞에 편대자인데, 편대자에다가 맨 앞에 홈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끼우고요. 바늘을 끼워요. 끼우고, 그 위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이게 3.8 혹은 3.5cm의 재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길이가요. 이렇게 끼었습니다. 끼고 역시 한 0.5cm 정도를 남겨놓고 자릅니다. 0.5cm 정도. 그리고 그 부분을 불로 이렇게 지져줍니다. 그럼 더 이상 안 들어가겠죠. 더 이상 안 타겠죠. 그러면 이게 똥이 크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 끝에 부분이 똥이 아주 크게 생깁니다. 크게 생긴 부분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양쪽에, 편대 양쪽에 이렇게 옛날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굿자말이라는 게 돼 있었는데 그거는 뜰채 끼면 자꾸 안 빠지니까 이 귀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양쪽에 똑같이 있죠. 금색이 있고 은색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어느 바늘을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팔콘 편대가 됐든 여명 편대가 됐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요, 보십시오. 이제는 바늘을 거꾸로 해서 목줄이 이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잡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잡았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을 돌려서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만듭니다. 한 번, 두 번을 돌려서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만듭니다. 두 번을 돌려서 그리고 한 번에 쥐죠. 쥐고 요거를 이 구멍 안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마 잘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요 구멍 안에다가 이렇게 보십시오. 넣습니다.
옥매듭을 치는 건데 한 바퀴 더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옥매듭을 쳤죠?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홈에 이렇게 단단히 묶여집니다. 똥이 크니까, 아까 지졌던 똥이 크기 때문에 단단히 묶여집니다. 왜 두 바퀴 돌리라고 했습니까? 한 바퀴만 돌려도 됩니다. 그런데 두 바퀴 돌리면 이게 위로 올라타지를 않습니다. 단단히 묶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서 뺄 수도 있는데 저처럼 두 바퀴를 돌려서 빼면 이 바늘이 이렇게 올라타거나 이렇게 엉키는 게 없습니다. 단단히 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수수유와 수수유편에 바늘 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는 겁니다.